나는 최초의 포켓몬, 포켓몬의 신, 아르세우스. 특이 카드가 전부 갖고 싶나? 그렇다면 나의 분신들을 만난 이후에 나를 찾으러 오라.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오! 아르세우스님! 포켓몬의 신, 아르세우스님에게서 신의 계시가 나왔습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디서요, 아르세우스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짠짠짠짠짠. 뭐지? 피규어가 아니었네. 아르세우스님! 아직 봉인이 안 풀렸군요. 제가 오늘 이 분신들을 모아가지고 아르세우스의 봉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켓몬 카드깡 또 따끈따끈한 심장이 나왔어요. 먼저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간의 신 디아루가, 공간을 조정하는 공간의 신 펄기아. 자, 이거 이름이 이제 타임게이저 페이스 저글러, 이렇게 두 팩이 또 신규로 나왔거든요. 요번 신작 같은 경우에도 배틀 리전에 이어서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그 신작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디아루가랑 펄기아도 생긴 게 조금 달라. 요게 이제 또 오리진 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곳에서 초대박 카드들이 나와요. 디아루가 특일과 그리고 펄기아 특일이 나오고 거기에 1대장 카드 주위에가 뜨면은 그냥 초초초 대박입니다. 오늘 펄기아랑 디아루가 특일 뽑아서 아르세우스님 봉인 빨리 풀자구요. 먼저 타임게이저부터 한번 까봅시다. 제가 이렇게 생긴 일본판은 처음 뽑아보네요. 아마 강화팩은 아니고 일반팩일텐데 일반팩은 모습이 요렇게 돼있네. 총 몇 팩이야? 와우. 오, 봉인 해제하는 이 느낌 아주 좋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똑같네요. 한 박스에 30팩이 들어있습니다. 야, 카드깡은 되게 오랜만에 하네, 오늘. 자, 첫 번째부터 뭐가 들었을까? 아아. 자, 첫 번째 얘는 만타인이라고 되어 있고, 물 포켓몬이네요. 오? 이 여우는 또 뭐야? 아, 얘가 그 훔쳐오구나. 얘는 소드시드에서 나왔나 보네요. 넘버가 820번인가 보니까. 시작부터 얘 개잖아요. 그 아르세우스에서 타고 다니는 포켓몬 신비록 V. 아, 얘가 여기서 나왔구나. 오, 거기에 강챙이까지. 오, 오프케인이다. 저번에 블레이범 나오긴 했지만 진화전 애들 안 나왔었잖아요. 요번에 나오네. 오케이, 얘네들 됐고. 짠 짠짠 짠짠짠. 어, 골드버전 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얘가 그 신규 포켓몬이라 길을 갈아먹고 있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풀백이었나? 그걸로 얘를 베고 지나가야 돼. 제가 요번 신작을 플레이를 안 해봐가지고 뭐가 등장하는지 잘 몰라. 얘 같은 경우는 수리둥보고요. 처음 보는 포켓몬들 겁나 많다. 어! 얘는 개다. 얘는 찬석이고요. 주회와 더불어서 인기 캐릭터 중 하나예요. 얘는 파란색, 주회는 빨간색 이렇게 나눠져서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 오케이, 찬석 좋고. 얘가 SR이 뜨면은 그것도 낫배드예요. 아, 근데 이게 한 박스밖에 없어서 특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일반 카드지만 그 날색마 일러스트가 진짜 이뻐서 그거는 잘 나온 것 같던데. 코일 나왔고. 안 돼!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괴룡몬 특일도 나오더만 왜 네가 벌써 나와? 어? 일본판은 다를 수도 있어. 에살 나오는 소리 나올 수도 있어. 진화전 올챙이도 나왔고. 어이, 블레이범? 블레이범 레어네요 얘는. 저는 솔직히 V스타 카드보다 이렇게 노멀 카드가 일러스트가 더 예쁜 게 많은 것 같아. 약간 더블 레어 이상부터는 포켓몬들이 3D라 약간 정감이 안 가더라고. 어, 입치트 나왔네. 오! 리피아까지? 야, 리피아는 나왔으면 이거 레어 좀 나와라. 아, 근데 이거 진짜 결국에는 망한 거잖아, 이번 팩은. 아, 어림도 없네요. 이거는 히스이 버전, 아까 그, 요 치킨 진화한 형태? 이름은 모르겠네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SR이 떠버려서 지금 이 나머지는 서치팩 되게 생겼어요. 어? EV다. 거기에 이제 부케인 진화 형태? 얘는 뭐냐? 얘는 좀 멋있네. 어, 얘는 램펄드네요. 두 개 도트 진화 전이고요. 이거 완전 망박스다. 망박스야. 디아루가님 요번에 깨우나 했더만 못 깨우겠네. 디아루가님 꺼져. 어, 나왔네. 요게 그 박치기 포켓몬 누게도스와 진화 형태인 램펄드. 아니야, 그래도 아직 저기가 안 나왔잖아. 뭐지? V스타라도 안 나왔잖아. V스타라도 만나서 디아루가님 봉인부터 풀어야 돼.
어? 얘는 뭐 윈디 히스이폼인가요? 자, 부케인 진화형태 마그케인 코일. 와, 근육몬 V가 나왔는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아니 SR보다 어떻게 V가 더 멋있냐? 얘가 특일 같아 생긴 게. 짠! 어, 나왔다! 아르세우스 오리진 폼 V스타. 이거라도 떠서 다행이에요. 예, 아, 하마터면 디아로가 아예 얼굴도 못 볼 뻔했네요. 요거라도 해가지고 일단 공인 해제 완료. 아, 이렇게 되면 진짜 나머지가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나머지는 한꺼번에 까버립시다. 자, 좋은 거 뭐 떴나 한번 봅시다. 짜라라라 짠 짜라라라 짠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짠 짠. 어, 럭시오 V. 그다음에 뭐 또 나왔는데? 어, V맥스. 오! 오, 근육몬 V맥스는 처음 보네요.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그 이외에 이제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크게. 어, 찾다 보니까 얘도 나왔었네요. 얘가 지라치였나? 어, 지라치 V. 좋아요. 심기 일전에서 다시 펄기야 한번 뽑아보자고요. 여기에서 주애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기가 겁나 많아요. 일러스트가 진짜 잘 뽑혀서 뽑는 순간 무조건 1대장. 무려 20만원짜리 카드예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 공간을 다스리는 자 펄기야님 특일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박스로 특일 바라는 건 너무 노양심이긴 하죠. 아, 제가 이렇게 한 박스 깔 때 특일들이 항상 좀 잘 나왔어가지고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 제가 봤는데 특일 종류가 독침붕 있고 근육몬이랑 포프니카랑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요번 특이들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예. 디아루가는 약간 아르세우스 특이랑 살짝 느낌이 비슷하고, 그리고 펄기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터스텔라가 생각나는 그런 공간 속에 딱 동그라미 놓여있는 펄기아의 모습. 펄기아 특이들이 진짜 특징 잘 살렸어요.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요? 좋은 게 떴으면 좋겠다. 아니, 자말라는 코알라 포켓몬이고요. 어? 얘는 많이 봤는데? 그리고 뒤쪽에 얜 또 누구야? 오! 뭔가 라플라스 같은데 파란색, 빨간색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컨셉 괜찮은데? 거기에 독침붕 V. 어, 여기는 1세대 V들이 좀 많이 보이네? 빌드업 잘 되고 있어요. 난 아사리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어. 난 아사리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어. 아, 찌리리공인데 난 얘는 좀 못생긴 것 같아. 히스이 버전이라 이 원래는 하얀 부분이 나무로 돼 있어. 넬로미. 아, 요겁니다. 요거 포니타랑 날색마 제가 일러스트 참 예쁘다고 했었는데 일반 카드인데도 일러 진짜 예쁘죠. 요 일러스트 퀄리티는 소장 각이야. 그 아르세우스 게임 보면은 거의 초반에 만날 수 있는 녀석인데 포니타를 넘어서 날색마. 이제 벌써 일반 카드인데도 일러스트 진짜 이쁩니다. 얘가 오케이징이었나? 거기다. 오늘 왜 이러냐. 하이퍼레어가 나오긴 했는데 하필 사마자르라뇨. 이건 아니지. 나 솔직히 특일 종류가 꽤 돼가지고 특일 한 개는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림없는 소리. 어림도 없네요. 예. 아, 그동안 내가 운이 너무 좋았던 건가 봐. 이제 다이아손의 칭호는 빼야 될까요? 이렇게 된 거 펄기아 V스타는 무조건 나와야 될 텐데요. 펄기아 V스타도 안 나오냐 설마? 보자 보자. 펄기아 포프니카 나왔고. 아니야, 희망 놓지 마. 카팩 한번 노려보자.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완전히 맥 빠져버리는 상황인데. 아이고, 이 넬루미도 진화 형태가 있었네요. 나 처음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펄기아님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맞아요. 제가 말한 게 이 주애라고요. 아, 주애가 제 캐릭터 디자인은 진짜 잘 뽑혔어요. 이쁘죠? 이거 비쌀만해. 이것만 거의 독보적으로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오늘 그냥 레어 파티구나. 하이퍼레어가 하필 사마자르로 뜨다니. 요거는 인기 없을 것 같아. 아, 나머지 15팩 이거 어떡해요. 한 번에 까보자 그러면. 공간의 지배자 펄기아 등장. 가자.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네, 일단은 거의 다 본 카드고. 넌 못 지나간다. 야, 이번 팩은 뭐 사마자르 특집이네. 뭐 V에다가 V맥스에다가 V스타까지 뭐 다 나와? 이올브? 아니 잠깐만, 진짜 안 나와? 어? 펄기아님! 안.. 아니 어딨어! 펄기아님! 와! 다행이다.
펄기아님은 등장했어요. 이게 핵당 뭐 한 개씩은 무조건 들어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시간을 다스리는 자 디아루가, 그리고 공간의 지배자 펄기아, 두 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세우스님 봉인 해제 되시는 건가요? 이제 봉인을 풀고 등장해주세요. 아르세우스님. 난 포켓몬의 신 아르세우스. 내가 깨어난 걸 보니 나의 분신들로 훌륭히 챙겨주었나보다. 네, 아르세우스님 봐주세요. 뒤쪽에 당신들의 분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귀여운 분신들 한번 얼굴 좀 한번 볼까? 뭐지? 이거 왜 특일이 아니야? 뽑았잖아요. 이게 디아루가랑 펄기야. 생긴 것만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특일도 아니고 V스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날 깨워? 너? 아니, 어쨌든 디아루가랑 펄기야 떴잖아요. 빨리 특일 뽑는 능력 주세요. 그래. 특일이가 무식적으로 그러지. 좋다. 너에게 능력을 화사하다. V스타만 나오는 능력을 너에게 주마. 아, V스타 필요 없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아!